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맛집을 살펴드립니다. 전국 팔도 유랑기 역맛살. 자, 역사 노트버 두 선생이죠. 파이낸셜 뉴스의 한용준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선생입니다. 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 두 선생이 왜 이렇게 긴장하냐? 요즘 이분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소녀 팬들을 모여, 이게 다 맞아 진짜? 소녀 팬들을 몰고 다니는 개콘의 에이스 데프콘 어때요? 요 코너의 신윤승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예. 이게 와 뭐야? 이게. 환호성까지 넣어준다고? 누가 와. 있나봐요. 네. 네. 어휴, 우리 윤수이가 많이 컸네. 아, 너무 떨립니다 저도. 선배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 진짜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네. 코너에서 윤수이 내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네. 저기 나는 킬러다에서 맞습니다. 팔로파로 3명 네, 네. 역할 나왔던 거랑 예, 예. 또 같이 했던 게 있던가? 그거가 마지막 코너였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랑 했던 그 전에 했던 거 뭐 네. 있었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딱히 크게 부딪힌 코너는 없죠. 네, 예. 네. 살짝 지나갔으면 모를까. 네, 네, 네. 맞아요. 네. 야 지금 그래서 그런지 네.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러네. 아 지금 거의 뭐 팬미팅 수준입니다. 읽어보세요. 네 정은혜 출출이님이 윤승 오빠 사랑해요. 아이고 유진 출출이님이 예. 윤승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메이크업했습니다. 메이크업을 야. 조금 다르게 받았어요. 예. 아이돌 메이크업. 네. 요것도 제가 읽을까요? 예. 김지혜 출출이님이 윤승 오빠 윤영빈 소극장에서 본 적 있어요. 제가 네. 엄청나게 웃어서 선물도 주셨답니다. 엄청 재밌어요. 네. 개인기 쓰면 하나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그 윤승 씨 이렇게 봤으면 알 텐데 이렇게 세 분 정도 이렇게 문자 네. 막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 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네. 아, 이 사람들 아 고용하는데요. 아, 예, 아, 시청률 3%면 됩니다. 이야 자신감 봐라 이거. 야. 멋지다. 네. 자신감 봐라 이거. 야 윤승이 그 정도면 이 정도 생기더라고요. 야 이런 적이 없으셨나 봐요 선배님. 없으셨어요? 네. 이런 너 소녀 알잖아요. 예. 예. 너, 내가 그런 거 있었니? 아 없었죠. 예. 소년 팬이 많지 않으셨어요? 소년이요? 네. 중년 팬이 있을까 말까 했어요. 중년 팬이 있을까 말까. 아, 그러네요. 예. 우리 선생님 데프콘 어디세요? 다 보셨죠? 아 정말 다 챙겨 보고요. 아까도 진짜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피디대 그 희황이 형 때부터 너무 좋아한 팬이었는데 무슨 형? 무슨 형? 예, 희황이라고. 그 예. 뭐야? 그 피식 대학 유튜브 피식 대학에서 네. 거기 뭐 이렇게 공원스백 네. 뭐 공원에서 히어 거기 에서 약간 그 머리 네. 길게 해가지고 너무 안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 미안해. 하는... 나는 그거 저기 산악회랑 네. 그 알짜 몇 개만 보고 네, 네. 다 보진 않고 알짜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알짜였는데. 아.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 왜? 네. 머리 길게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 나 해준이 것만 많이 봤어. 아 해준이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거기서 저만 안 떠가지고 좀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진짜로 그 윤승 형님 나오신다 그랬을 때 봤어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제야 떴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그계의 손석구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 손석구 배우님도 네. 그러니까 연극판에 있을 때 아, 너는 이렇게 발성이 안 좋냐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그러고 혼을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신은승 형님도 어떻게 보면 약간 호흡하잖아요. 템포나 호흡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개그는 하는 뭐 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네. 이제 다른 때는 못 떴다가 유튜브나 스케치 코미디 이런 게 약간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공개 코미디에서도 아, 네, 그런 호흡과 잔잔한 멘트로도 웃길 수 있는 시대를 만났다. 개그계의 손석구다. 아이고,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석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또 해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뭔가 요 호흡이나 이렇게 조금 옛날에는 개그가 막 이렇게 좀 액션도 좀 세고 이래야 에너지가 에너지도 있고 필요했는데. 이래야 사람들이 또 기억을 해주셨는데 아, 근데 약간 호흡이 조금 낮아도 요즘에 어떻습니까? 좀 인기가 좀 많아졌다는 걸 좀 실감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제가 이제 그래도 극장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매주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아~ 직접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흔히 말하는 이제 소녀 팬들이 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앞쪽에 있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예, 몇 명이나 이렇게 막 와 있는. 그러니까 많이 올 때는 예. 2, 30명 넘을 때도 있고. 와, 예. 야, 그 우리 개콘 옛날에 한창 잘 될 때도 네네. 그렇게 막 소녀 팬 2, 30명씩 몰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거의 예, 예. 와 뭐 잘생겼다고 소문나면 허경환 씨라든가 이런 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윤승 씨가 이렇게 야 저도 예 오. 제가 예 나이 40에 이렇게 될 줄은 네. 몰랐습니다. 예. 윤승 신수 씨 벌써 40이에요? 예 제가 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후배가 벌써 40이야? 예. 조금 그래도 나라에서 줄여줘가지고 한 5살 정도 예. 예 그게 40인 거죠 줄인 게 아니죠 아 줄이지 줄이면은 예.
38. 아 뭐야 그걸 얘기해야지. 아, 아 아이, 무슨 소리예요. 다 나 지금 두 살 다 깎았단 말이야. 아 그래요? 아, 그럼. 아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럼 다니고 당연히 다니지 그렇게. 아 이미? 그럼. 아, 알겠습니다. 내, 너 덜 늙었구나. 다 깎아 나머지 사람들은.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웬일이냐면 다 깎고 다녀. 아, 깎고 다니겠습니다. 네. 자. 자 우리 장의진 줄줄이가 네. 내가 아는 신씨 중에 제일 잘생기셨어요. 오늘 근데 데프콘 후배는 왜 안 데리고 오셨어요? 라고. 야, 네. 오늘까지 데리고 오면 예. 진짜 맨날 봐야 돼가지고 네.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피디님한테 따로 불러주셔서 네. 원래 같이 있다가 헤어진 거네 지금도? 네 지금까지 직전까지 있었어요. 네. 화보 촬영 같은 거 잘 나가니까 또 네. 오, 화보 촬영도 하셨어요? 네. 아 처음이었습니다. 화보 촬영 와. 잡지 예. 오, 그런 게 그러니까 인기 스타들만 예. 나오는 거지. 삐익 팍팍 삐익. 오, 그렇지 그런 거. 예. 처음이었습니다. 그 프로필 찍을 때 다 하는 건데 그런 건? 아 뭔가 좀 소리가 다른 느낌이. 아 다른 느낌. 왠지. 뜨고 나서 이제 왠지 뭔가 좀 다릅니다. 네. 어, 컴퓨터 연결해 있고. 자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다 해주고. 예. 자 다른 분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 해주고. 어,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데프콘 후배는 네. 다다음 주 화요일. 예, 역마살에 우리 조수현 씨가 신윤선 씨가 다음 주에 바로 붙는 것도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다다음 주로 아예 아,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자꾸 우리 4938도 네. 그러고 개인기 하나 해주세요. 근데 오, 참 개인기가 아니 신윤선 씨 그 개인기가 제가 알기로도 많이 없었는데. 그죠. 개인기가 없는데 개인기를 갑자기 시험 볼 때 뭐 개인기 뭐 하고 들어왔어요? 시험 볼 때는 이걸로 이제 라디오적인 게 아니라 이제 액션적인. 예. 아~ 독화살 맞은 팔 이래가지고 여기서 아~ 보여줄 수가 없는 아 독화살 맞은 팔 라디오에선 전혀 쓸모없는 게 휘적휘적 되는 제가 그 땡모이키에서 봤는데 네. 비트박스 잘하신다고 아 그래요? 제가 이거를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하기에는 아주 기본 아주 기본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잘한다 예 그렇죠 잘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예 수준에 하도 시키니까 그 살짝 빨리 해서 넘어가버려 빨리 드럼 흉내 이 정도라. 야, 야, 개그맨들이 저 정도 기본으로 합니다. 저도. 형이 그거 케첩 짜는 소리 아닌가요? 나는 이쪽이지. 예, 아 차라리 네. 저런 게 개인기인데. 아, 그렇지. 예. 만들어야 된다. 케첩 짜는. 예, 알겠습니다. 40년 만에 생겼다. 네. 케첩 짜는 거 빌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신윤승 씨도 그렇고 조수현 씨도 그렇고 참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이렇게 많이 인기 있다고 네네. 본인도 느끼잖아요. 네. 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많이 저게 즐기셔야 됩니다. 안 되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내가 윤승이한테 또 이제 윤승아 네. 나 한 번만 도와줘. 이래. 자 네네.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역사와 맛집을 살펴드리는 역맛살 오늘 찾아가볼 지역이 어딘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뮤직 스타트. 이것은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동쪽으로는 광주시, 서쪽으로는 과천시와 의왕시, 남쪽으로는 용인시, 북쪽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 하남시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네, 이곳은요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계획된 위성도시고요. 인구수는 대략 93만 명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에 이은 인구 5위의 도시입니다. 이곳은요 1990년에는 분당 신도시가 2000년에서 2010년대에는 판교 신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가 2020년대에는 위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갈수록 번성하고 있는 도시죠. 네 남한산성의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이곳은요 율동공원, 네, 분당 중앙공원, 백현동 카페거리가 유명하고요. 이곳 출신 유명인으로는 배우 이병헌, 류승룡, 신민아, 골프선수 박인비 그리고 신윤승 시 등이 있습니다. 이야 본인까지 쓴 것도 아, 아 그리고 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네? 오늘 역마살이 선정한 이 지역은 바로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윤성 씨가 성남 살았군요. 네네. 아 언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서울로 들어온 거네? 어 서울은 이제 개그맨 되고 첫 자취를 이제 서울로 바로. 아 바로 했군요. 그럼. 예, 그 전까지 쭉 성남에 살았습니다. 나랑 비슷하게라도 네. 동두천에 계속 있다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하면 알아둬야 될 첫 번째 역사부터 살펴볼까요? 네. 남한산성은 성남이 아니라 광주에 있다. 어, 남한산성이 성남.
광주요? 네. 경기도 광주요? 이게 성남에 사는 분들 아니면요. 네. 성남 하면 남한산성이고 남한산성 하면 성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이렇게 남한 그러니까 8호선도 산성역 네. 뭐 이런 게 전부 다 성남에 있어서 이게 아 그냥 뭐 남한산성이면 성남이겠구나라고 싶은데요. 사실 네. 남한산성은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전체 대부분이 다 경기도 광주에 있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남한산성 남쪽문 쪽이 그쪽이 이제 성남에 접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광주라고 아시면 됩니다. 남한산성인데 남쪽문이 걸려 있으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걸린 거 아니야?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만 이제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성남 자체가 지역 이름이 남한산성 그러니까 성남 쪽에 있어서 성남이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성남이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 남한산성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남한산성 하면 영화 때문에도 그렇고 약간 그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네. 삼국시대 때부터 백제가 여기 막 한성 백제 이럴 때부터 지어진 곳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더 많이 썼던 것은 신라. 신라가 이제 이 한강 무력 한강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네. 막 당나라랑 싸울 때 혹시라도 한강이 뚫리면은 여기를 이제 기지로 삼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아주 애용하기 시작한 곳이 남한산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께서 여기 성을 다시 쌓고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인조 임금이 여기 이제 피난 갔던 성이 이 남한산성이죠. 네네. 이 남한산성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방어력이 좋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져서 남한산성 하면은 막 졌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약간은 뭐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 40일 동안 공방전 하면서 뚫린 게 아니라 식량이 부족해서 그냥 저절로 스스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요새로 쓰이던 남한산성이 일제강점기부터 소실되기 시작을 했는데 1950년 그 이승만 정부 때 공원화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오, 몰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네? 이 남한산성 근처에 지금도 맛집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맛집 근데 조선시대 때부터 이 동네가 해장국으로 유명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해장국이요? 그때부터? 네. 그래요? 여기 해장국 유명한 게 있어요? 아, 막 이렇게 그래? 네. 오, 야, 백숙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해장국이요. 네. 지금은 남한산성 하면서 백숙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때 당시에는 산성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해장국 드시던 그런 게 유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네. 깊게 들어본 건 또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살기만 했었지 뭐 그렇죠. 이렇게 네. 남한산성 가보긴 했습니까? 많이 갔죠. 많이 갔고 놀러 가고 해서 저는 진짜로 약간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남한산성이 광주에 있다 그러면 약간 섭섭합니다. 아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성남 고향인 사람으로서 조금 섭섭합니다.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있군요. 네네. 좋습니다. 영말산 오늘 경기도 성남시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우리 슈츄리들이 방송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나 우리 신윤석 씨 목격담 클럽에서 봤어요.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2부에서 나머지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맛집을 살펴드리는 전국 팔도 유랑기 역맛살 역사 노트북 선생과 데프콘 어때요의 개그맨 신은승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목격탄 같은 거 보내달라고 막 많이 했더니 네네. 우리 수출이들이 지금 목격탄 같은 게 왔나봐요. 이거는 진짜 목격담인 것 같은데요. 신은승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그렇죠. 예, 네. 최슬기 우리 출출이님이 성남의 미남 신윤승이라고 네네. 보내주셨는데 목격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이게 무슨 이건 뭐 괴담인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예. 실제로 저를 보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성남미 남신 윤승 이상한 것 같고요. 자 최재기 5만 원 드리고요. 이게 윤승 씨가 5만 원에 고용한 것 같고요. 아니에요. 네. 네, 저 보신 것 같아요. 박진아 출출이 거 주 선생 한번 또. 네 신윤승님 10년 전에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대사였죠. 우와라고. 그렇지. 그래 된 거죠? 예, 이게 황해라는 코너를 기억을 많이 당황하셨어요. 예. 그게 이제 정찬민이라는 그렇죠. 친구였고 그 옆에 이제 이수지 네. 그렇죠. 또 기억하시죠? 예. 네. 예, 그거 계속 찾다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홍인규 선배님 지나서 네. 김먹던에 있습니다. 예. 그게 저여가지고 예. 황해를 같이 해가지고 네.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 대사에 같이 참여했었죠. 참 이런 것도 좋은 우리 개그맨들한테 그런 레퍼토리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 뒤에서 김만 먹고 이런 역할하고 전화 코너 할 때도 세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와요. 친구였는데 지금 또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선배들이 결국 이렇게 쓸데없이 저같이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좀 빠져줘야 네. 윤승에게도 저런 기회가 오고 터스타 되고 네. 박성호 이런 사람 나오라 이거예요 이제 성호형 나오라 이거예요 실명 언급을 바로 해버리시네 그냥 그만하라 그래 네. 아이고 오히려 끈덕지게 하니까 그게 더 웃겨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잘 되면서 합류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무슨 그 타이밍을 무슨 거의 뭐 골 주워먹기 이런 거는 인자기급이라서. 인자기. 예. 자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 성남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남시 하면 알아둬야 될 우리 두 번째 역사 한번 알아볼까요? 성남시가 만들어진 계기. 광주 대단지 사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죠? 남한산성 때문에 성남이라는 도시가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성남시가 1973년에야 시가 되고요. 네. 1971년에야 이제 그 성남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진짜. 그 전에는 그냥 다 경기도 광주였어요. 여기 이 우리 역마살에서 70년대면은 애기야. 아 그래요? 7살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네. 야, 저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일단.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모르셨을 텐데. 네. 실제로 이게 경기도 광주 일부였는데 이게 성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또 다른 그 약간 위성 도시, 그러니까 수도권 도시에 비해서 정체성도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성남이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 이야기, 그러니까 왜 이게 성남이 갑자기 만들어졌는지 정체성이 강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남 사람도 그런 프라이드나 뭐 이상한 뭔가 있어 있기는. 네, 성남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성남하면 이게 광주 대단지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남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인데요. 6.25 전쟁 끝나고 지방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서울에 어떻게라도 일을 찾으러 오셨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정말 곳곳에 판자촌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서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판자촌이 너무 많으니까 이 판자촌에 있는 철거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주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게 바로 이 광주, 그러니까 지금 성남에 있는 지금 구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단지를 세워줄 테니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어줄 테니까는 너희 판자촌에서 나와서 거기로 이사를 좀 해. 라고 한 거였어요. 그게 이제 광주 대단지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아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은 뭐 철거민들이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자가가 없던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게 내 집을 자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입주권을 사서 들어오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1971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입주민들이 이사를 했죠. 네? 그런데 아마 당시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몽골 초원에 그 텐트 쳐져 있는 느낌 있죠? 그렇죠. 뭐 상가, 뭐 아파트, 주택, 행정시설, 동사무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벌판에 아파트만? 텐트만 있어요. 군용 텐트만. 왜 텐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안 지어놓고 그냥 이주만 시킨 거예요. 지어놨으니까 가가 아니고 지어줄게 가네요. 지어줄게 가에서 뭐는 좀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벌판에. 그쵸.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이제 입주민들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네. 이제 주민들이 여기에 뭘 좀 세워달라 뭘 해달라고 하는데 막상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1971년 8월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폭동이라고 할 수준으로 거기에 있는 이제 뭐 행정 구역 가갖고 막 점거하고 차 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가 무조건 이제 광주 대단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거기 그때부터 성남 이제 그 경기도 광주 성남 출장소 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1973년에 바로 그 지역을 성남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서울 지하철인데 8호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서울 지하철이야, 성남 지하철이야 할 것 같이. 나 잘 많다 봐서 몰라요. 네, 이게 천호부터 지금은 이제 남양주 다산신도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천호 암사에서 시작해서요. 그냥 쭉 성남을 지나쳐가요. 서울 지하철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광주 대단지 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래 알았어 너희 교통 이제 빨리빨리 출퇴근도 할 수 있게 여기 지하철도 지어줄게 라고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성남시도 만들어지고 서울 지하철 8호선도 이때부터 뚫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뭔가 쟁취해 해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솔직히 처음에 따지고 보면 이제 해준다 그러고서 안 한 거니까 약간은 사진처럼 텐트 쳐놓고서 살아남은 거 어떡해. 너무 힘들게 살았네. 네, 그렇게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세 번째 역사로? 네 좋습니다. 우리 성남시 하면 알아둬야 될 세 번째 역사 뭔가요? 지역 감정이 심한 성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저 성남 시민 어떻게 된 거죠? 성남 시민 지역 감정이랄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뭘 얘기한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볼까요 그럼? 요게... 저도 아까 잠깐 그 신혜승님이랑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제 그 이야기로 잠깐 해왔었거든요. 감정이 심하다기보다는 우리보다 이제 사람들이 좀 나누죠. 예. 그렇죠. 구시가지 성남이랑 이제 분당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두 분이 나눈 대화가 바로 지역 감정부터 얘기를 했군요. 지역감정은 아니고 그 출신 고등학교 여쭤보면서 분당 출신이신가봐요 라고 여쭤봤는데 분당 출신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것도 아까 요것처럼 이게 이제 행정적인 전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미 교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출신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다닌 중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이제 성남권 반 분당권 반 이렇게 반반씩 동시에 받았던 몇 안 되는 학교 그때 당시에 원래는 그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성남은 성남에들 이제 고등학교가 있고 분당에는 뭐 중고등학교 있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방금 신윤수 씨도 말씀하셨죠. 네. 성남은 성남 사람들이 가고 분당은 분당. 근데요, 분당은요 성남시 분당 그거든요. 그죠. 그건 그렇지. 그렇죠. 맞아. 그런데 어디 출신이세요라고 분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성남 출신이라고 절대로 성남 백이면 백인데 저 분당 출신이라고 합니다. 분당 살아요. 네, 보통 다 그렇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판교 사는 분들한테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은 판교 출신이에요라고 말하고 위례 출신이에요라고 말하지 저 성남 시민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다 성남이군요. 다 성남이에요. 위례. 성남 엄청 커졌네. 따로 들으니까 거기 뭐 그 성남 옆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네. 와. 뭐 요새도 한참 선거 때문에 얘기 나오는데 동탄은 동탄 사람이라고 이제 화성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동탄도 신도시. 그렇죠. 일산은 일산 사람이라 이제 고향이라고 안 하듯이. 근데 그 원조가 성남이다.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남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가 가장 많은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위례 신도시까지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도시 분들은 성남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성남 구도심은 약간은 좀 이렇게 못 사는 동네일 것 같고 그 아니면 뭔가 되게 싸움 잘하고 되게 폭력적이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좀 거친 동네긴 했습니다. 그랬어? 거친 동네 형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골목이 무서웠습니다. 그런 건 우리 동네도 그랬어. 그래요? 지역마다 다르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막상 깔끔하게 지어진 분당이라든지 신도시 쪽에서는 저쪽 함부로 놀러 가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분당이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원래 여기 오이밭 참외밭이랬습니다. 옛날에 뭐 다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1989년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 구도심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분당 지어졌을 때 분당의 분을 그 분뇨 해서 똥당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뭐 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더라가 있다. 이게 이제 분당이 만들어지고 1990년대부터는 아예 분당이 우리 독립할 거야. 분당시로. 아니면은 아예 나 서울로 편입해줘. 이게 되게 기시감이 데자뷰처럼 최근에도 되게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한 30년 전에 분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남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1996년 기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 인구도 한 100만 넘었고 도시명을 아예 바꿔서 광역시가 될게 라고 해서 분당이 독립하려고 한 걸 약간 주저앉힌 경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했네 그거. 그렇죠. 결국에는 그냥 흐지부지 된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사람들 사는 세상이 다 그렇다고 분당 신도시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 안에서도 동판교랑 서판교가 나뉘거든요. 거기 대로가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동판교가 조금 더 집이 그러니까 집값이 높대요. 그래서 서판교를 무시한다든지. 정말 계속 나뉘면 계속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나뉘고 나뉘고 나뉘면 그냥 개인주의에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저도 성남사를 좀 이렇게 깊은 역사는 또 여기서 배워가네요. 여기서 왜 이렇게 됐고 이런 게
그래요. 네. 여긴 근래 역사라서 이게 또 이렇게 됐었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 네. 다 한국 사람이지 뭐. 자, 이제 오늘도 몰랐던 역사를 여기서 배웠죠. 뇌를 채워봤으니까 이번에는 배를 채워보는 시간. 우리 윤승 씨한테 성남시 하면 가볼 만한 맛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인가요? 네, 첫 번째 가게는 진땡 떡볶이입니다. 오! 이상해. 방금 하나 안 들리지 않았어. 방금 네가 땡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네. 하고 싶지만 말해요. 아니 잠깐만. 왜 이러세요? 이러니까 여기 진짜 여기 그리고 여기 K도 아니야. 여기는 SBS야. 그러니까 어디 내 방송국도 아닌데 어디 와서 뭘 뿌리려 그래요? 네, 왔어 지금. 뭘 뿌려 지금 여기다가. 진땡 떡볶이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아까 말했던 듯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서 먹고 네. 그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아까 네네. 말했던 좀 거친 형들도 많았고 네. 비린내 나는 네. 거기서 흔히 말해서 삥도 많이 뜯겼고 그런데 너 돈 있냐 물어보는 이상한 형들이 있었죠. 왜 무조건 없는지 모르겠네. 정말 신기하게 그 멘트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똑같았을까. 진짜 10원에 안 돼 친한 척해 친한 척해 뒤져서 나오면 그게 거짓말처럼 그렇게 했어요 형들이. 그렇죠. 네. 신기하게 전국적으로 그렇지. 비슷했나 봐요. 맹자 있나 봐요. 여기 딱 보니까 학생들 많이 가는 그 즉석 떡볶이 집. 즉석 떡볶이가 일단은 저렴하고 막 뭐 요즘은 떡볶이도 고급화된 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떡볶이 가격이 왜 엄청 비싸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그 당시에 가격 그때 당시에 정말 학생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가격에 즉석 떡볶이가 너무 맛있고 볶음밥이 또 너무나 무조건 먹어줘야 돼. 볶음밥도 있구나. 네. 볶음밥이 진짜 완벽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블로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보니까 해물 떡볶이가 이제 밀떡으로 돼 있는 거고. 뭐 해물 떡볶이는 완전히 그냥 해물탕인데. 나 때보다 더 늘었네. 본인도 제일 많이 먹었던 메뉴는 뭐예요? 저는 그냥 사실은 해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엔 즉석 떡볶이 하면은 이렇게 해물 이렇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 정도 하면. 이런 느낌. 이렇게 빨갛고 그냥. 근데 이제 이것저것 많이 들은 거 같아요. 어묵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근데 약간 해물 보니까 해물 엄청나게 많고. 아 이거지 튀김 들어가 있고 그죠. 아우 배고파. 해물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그러네 그냥도. 조금씩 넣어주나 근데 사실 이게 뭐 제가 소개한다고 해서 뭐 굉장한 맛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알아. 아는 맛 중에 정말 맛있는 맛. 뭐 그런 느낌인 거 아시죠? 야 이거 치즈 와 모짜렐라 뿌리 볶음밥 봐 이거. 이거 떡볶이 국물이나 볶음밥 먹어봐. 이거 어떻게 하얀색 이거 어떻게 이거 치즈 뿌려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씨. 무조건 눌러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좀 눌러 붙인 거야 지금 밑에. 바짝 눌러 먹어서. 늘어난다. 여기 이런 떡볶이 집이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게 사실 떡볶이라는 음식 자체가 어디 가서 먹었을 때 와. 원더풀 이런 종류의 음식 자체가 아니잖아요. 떡볶이가 저렴하게 보통 나가는 거라서. 근데 내가 아는 그 맛이니까 무서운 거고 맛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맛 중에 괜찮다. 그걸 채워주는 맛. 여기는 나한테 내 입맛에 맞네. 아니면 우리 어릴 때 먹던 맛이다. 어릴 때 먹던 맛. 이런 맛 정도 차이. 그렇죠. 딱 그런 비주얼로. 근데 일단 그것만 봐도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유지 중이다. 여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없어진 곳이 엄청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사라지거나 없어진 곳이 많은데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오래되고 맛있는 집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고 지금 그럼 부모님이 성남에 계속 계시고 어떻게 지금은 이제 안 계신데 서울로 오셨는데 저도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러서 친구들 보러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면 너무 맛있겠는데. 블로그 보니까는 되게 넓던데요. 가게도 커. 이제 넓힌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되게 진짜 맛집의 그 기준이죠. 내가 이게 늘 얘기하는 거. 제가 이 옆집을 먹었습니다. 그렇지. 원래 진정한 맛집들은 이제 건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러면 사람들이 약간 변했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대로 냅두고 옆가게 먹어버리는 거. 맞죠. 확장. 그러면은 그게 진땡 맛집이거든. 여기는 뭐 방송도 많이 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SBS 생활의 달인에도 나옵니다. 이야 맛있는데 방송 많이 나왔고요. 좋습니다. 우리 또 두 번째 성남시 하면 가봐야 될 두 번째 맛집은 어딘가요? 우땡 생고기입니다. 우땡 생고기 여기는 정말 저는 갈 때마다 들릅니다. 여기도 약간 비주얼이 벌써 이렇게 딱 오래된 게 여기는
그 중에 네. 이게 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와, 또 아마 무슨 부심이야? 네. 제가 못 먹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갈비탕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과감한 발언 책임질 수 있어요. 정점이라고. 이야, 야, 과감한 발언. 갈비탕 우리 알죠? 네. 우리 KBS 저 별관 녹화할 그렇죠. 때.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거기 네. 이걸 먹고 거기를 먹잖아요. 어? 아쉬운데? 아, 그 정도예요. 이야. 저는 왜냐면 이걸 먹었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펌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너 별관 녹화할 때 보면 여기가 아 갈비탕이 전통의 갈비탕 맛집이야. 오면 꼭 먹어야 돼. 여기서 너무 펌핑을 마셔서 많이 해주셔서 갔는데 저는 딱 먹자마자 여기가 더 나은데 성남 여기가 더 나은데라는 생각을 이럴 했어요. 때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거기가 옛날에 그 맛이 조금 변했어. 조금 변했어. 네가 잘하는 집을 그럴 안 가봤을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갈비탕이라고 안 써 있고 제가 알기로는 등뼈탕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근데 그 우리가 아는 갈비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요거 비주얼이 지금 보니까 좋네. 아, 어렸을 때 진하고 그 바로 앞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목욕하고 나오면 이제 요거 먹으러 보통은 가면 초코우유 정도 먹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갈비탕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요거는 먹고 가야 된다. 그게 추억이 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땡 요게 3호점까지 원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한 그 주인이 3호점까지 다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1호점, 2호점, 3호점이라고 돼 있지만 다 이제 다른 가게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하는 데는 이제 1호점 1호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혹시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딱 1, 2, 3호점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가 또 유명한 데가 있거든. 네. 근데 진짜 다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제 사람이 맛집을 얘기하면 미리 좀 이렇게 정도 펌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약간의 반발 심리가 그렇죠. 오히려 아예 그 정도 아니네. 에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제가 요거를 다 펌핑을 하고 가면 이제 딱 여기까지 옵니다. 반발 심리까지. 에이 그래봐야 갈비탕이 뭐 정점이어봐야 다 이렇게 약간 반발 심리를 장착하고 아이 그래도 먹어봐 했을 때 100이면 100 다 윤승아. 뭐 고백이야 뭐야? 아, 진짜. 윤승아. 진짜. 선배님도 지금 딱 했다가 윤승아. 예, 네, 그러실 거예요. 이런 갈비탕은 처음이야. 너를 만나고 이런 갈비탕. 선배님도 뭐야? 아마 가면 딱 먹고 그래요? 윤승아. 이게 하실 겁니다. 야, 근데 여기 이름이 우땡 네. 생고기잖아요. 네, 네. 고기 구이 뭐 그게 뭐야?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것도 구워 먹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말했던 이제 성남하고 분당하고 조금 나뉜다고 했잖아요. 성남은 네. 이렇게 되게 비싼 집이나 이러면 조금 장사가 오히려 약간 좀 안 되는 느낌인데 여기는 고급화 전략으로 옛날부터 조금 진짜 한우 툭불 뭐 이런 것만 하시고 네. 하고 이제 구이도 생고기도 팔고 이랬는데 네. 최근까지도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점심 메뉴로 바꾸시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뼈탕은 살아남았습니다. 아, 등뼈탕. 네, 탕이랑 이런 건 살아남았고 이제 구이나 로스는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옛날 네. 스카로 가자. 네네,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여기 등뼈탕이 일단 베스트. 아, 저는 일단 너무 베스트. 너무 베스트기 때문에. 뭐 갈비탕으로도 파는 게 아니고 갈비탕을 등뼈탕이라고 네네네. 한다. 네네. 아, 등뼈탕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우땡 생고기. 네. 알았어, 내가 나중에 보겠어. 꼭 한번 가서 후기 좀 저한테 예. 체크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우리 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 뿅. 자, 역사와 맛집을 살펴보는 역맛살. 오늘 경기도 성남시를 한번 떠나봤는데요. 또 마지막까지 우리 출출이들이 또 배영수 출출이님이 아우 네. 저녁 일찍 먹었는데 다시 배고프네요. 떡볶이에 갈비탕이라니. 떡갈비탕 맛있겠네. 네. 말을 같이 섞어 먹어도. 그러니까요. 그것도 괜찮겠고. 네. 자, 5353님이 성남이면 물닭갈비 먹으러 가야죠. 상대원동이랑 하대원동에 있는데 닭볶음탕이랑 닭갈비의 중간 양도 많고 칼칼하니 너무 맛있어요라고 하시네요. 물닭갈비 뭐 신선한데요. 맞죠? 네. 중간. 약간, 조금 좀 진한 게 좀 하는 건가 보다. 네. 묻지 않게. 네. 궁금하고요. 네. 김성희 출출이님이 윤승 씨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파스타나 된장찌개 정도는 여자친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맞다. 너 이 스타 되고 났으니까 여자친구 생겼습니까? 여자친구는 네. 뭐 일단은 아직 수연이 때문에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연이의 그 뭔가의 그 어두운 기운이 저를 감싸고 있는 부적 같은 느낌? 그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개그로 치잖아요. 네네. 저도 평생 김민경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사람 느낌 어디만 가면 그냥 김민경 씨랑 둘이 만나요. 이러고 윤승아 선배님 지금 벗어나야 돼.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악담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예. 평생 따라도 족쇄가 될 것이다. 평생이라고요? 내 꼴 난다잉. 아 이상해. 자 이승 씨, 아 오래간만이던데 아 이상해.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반가웠고요. 네, 선배님 이렇게 봐서 너무 좋고 또 우리 네, 제 팬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올 때부터 너무 네, 스타 대접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이 스타입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타 됐으니까 네. 네가 사고요 이제. 자, 월요일 낙상 오토바 두 선생과 개그맨 네. 신윤승 씨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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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노래 이거 언제 또 노래를 했어요? 조수윤, 신윤승, 그러니까요. 그 닮은 여자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수현이가 냈습니다. 아, 정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